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토론하세요.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은 우리 법사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방이 행한 일을 주시했습니다. 서영교, 박은정 두 의원님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구체적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방차관, 예. 지금 제2의 비상계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부대 일부를 이번 일요일까지 대기하라 하는 명령을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고 있고 그런 사실을...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국방차관이 왜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 저는 지금 현재 부재 중인 장관 오케이, 질문드리고... 좋습니다. 일부 군부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위원님, 미국의 최고의 시사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잠깐 조용히 해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이 뭘딱 쫑알쫑알거려. 가만히 있어.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야. 미국의 폴린 팔리시 부편집장이 직접 기사를 써서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구태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피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 국무성의 블링컨 장관이나 캠벌 부장관이나 또미 백악관 NSC의 제이크 설리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예. 검찰에서 가로늑게 잘하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장 김무대, 네.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했으면은 윤석열 탄핵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생각하는데 직무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원 구성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법무장관. 예. 지금 말이죠. 경찰이 국수본부장이 김용현, 런 용현 될 뻔했어요. 국방장관은 런 종섭 이어서 런 용현을 출국 금지했는데 검찰총장이 검찰에서도 출국 금지했다. 박근혜 탄핵이 성공한 것은 검찰이 국민 편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검찰이 윤건희 편에서 충성하다가 이런 사태가 나니까 돌변하고 있는데 그 돌변도 좋습니다. 검찰이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 김용현을 즉각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수사팀에서 의원님 자,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선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가는 건 좋아요. 아니 자, 보세요. 예 자, 보세요. 우선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을 체포해라 하니까 국정원 1차장이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 조태영 원장도 그런 사실 없다 하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거하면은 홍장원 1차장이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시 반에 11시에 의총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중진 의원들이 만약에 탄핵하면은 박근혜 문재인 학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탄핵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999 차원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의로운 그런 결단을 해달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든 외신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K-민주주의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 군인, 젊은 경찰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 계신 여러분, 내란에 방조하지 마세요. 다 법정에 섭니다. 12.12 사태 때 어떤 결과가 있었던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 1차장처럼 명령을 거부하고 사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롭게 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부두에 정박된 배에서 쥐떼들이 갑자기 뛰어내리면 그 배는 나가서 침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쥐가 되세요. 국민을 위해서 쥐가 되세요. 괜히 옹호하고 같이 부안해동했다가는 내란죄로 함께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소위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 선관위를 계엄군이 가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똑똑히 들으라고 그러세요.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훌륭한 국민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란죄 아니라고 하는 분들 12.12 쿠데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걸 보시라고 하세요. 저는 법원 행정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바로 서야 이제 나라가 섭니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처럼 감사원처럼 그런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이 한남동 공관만 제대로 감사를 했어도 일부만 했어요. 네. 탄핵이 발의됐겠어요? 검찰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만 제대로 수사를 했어도 이런 사태가 왔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감사원장 탄핵했다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누가 종북 세력이에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다. 북한을 이롭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공직자들 절대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국민 편에 서세요. 만약에 동조했다가는 내란죄로 다 처벌받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약간 비겁했지만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한테 패싱당해가지고 당하고 있다. 절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바로 서주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도어대 회의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심각한 좀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이제 파견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저희들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장 의원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갔을 때 12시 50분이고 그리고 이제 1시에 이제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그 뒤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회의는 끝난 셈이고 다만 이제 일선에서 이제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불안을 느껴서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이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제 게시글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남아 있었던 것뿐이고 한 2시 조금 지나서 저희들 다 귀가하고 종료된 걸로 봤습니다.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사건도 있고 또 그 소추 의결을 위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이 정한 업무에 대해서 헌법이 정한 정신에 따라서 충실하게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역사는 국민들이 씁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이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서고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없었으면 국회의원들 다 잡혀가고 오늘 법사위도 열리지 못했을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과천의 모처에 국회의원들을 다 구금하고 국회를 유린할 그런 계획을 다 세웠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의원 불법적인 구태사태 세력은 올바른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써내려 가는 것이 정의의 올바른 역사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반역의 무리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들도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애국과 매국이